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강의입니다, 이것은요.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지와 저항. 이게 지금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심리 투자 법칙 중에서 지지와 저항이 왜 생기는가 하는 거죠, 이게요. 지지와 저항이 왜 생기는가. 심리 투자 법칙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이 바닥에 닿으면 튀어오르죠. 예를 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내려오면 공이 딱 던지면 이게 이렇게 튀죠. 자, 공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즉, 말하면 낙하 속도가 있죠. 낙하 속도. 낙하 속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튀겠죠. 그러나 낙하 속도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 반발력도 심하겠죠. 이게 반탄력이라는 거예요. 반탄력. 이게 지지라는 거예요. 저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튀어오른 공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진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떨어졌어. 반탄력이 이게 이 급락했죠, 급락. 하면은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장에 이게 저항선이 맞게 되죠. 그러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항시. 그리고 올라가서 이게 지지받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의 문제입니다. 자, 지지와 저항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닥과 천장이다. 바닥과 천장. 바닥과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천장이라는 이야기야, 천장. 자,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 주가 추세와 차트 패턴을 이해하려면 지지와 저항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게 파동이에요, 파동. 파동. 이게 파동이에요, 파동. 여기가 지지죠. 여기가 저항이 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 파동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파동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하락 파동이라는 것은 이게 저항선이죠. 여기가 저항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맞고 떨어지는 거. 자, 여기 상승은 예를 들어서 파동의 미완속의 연속이죠. 상승 방향으로 파동의 미완성의 연속을 상승 추세라 하고, 하락 파동은 파동의 미완성의 하락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락 파동이라고 그래요. 자, 지지하는 힘과 저항하는 힘을 측정하면 추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반전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제가 항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힘의 논리라고, 힘의 논리. 자, 지지 세력이 강하면, 지지 세력이 강해요. 반탄이 봤어. 튀어오르면 그다음부터 상승이 시작돼. 그러면 상승에 매수의 힘이 있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매도의 힘이 있었죠. 힘의 논리다, 이거죠. 지지란, 그러면 이 지지란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지지란 것이. 이 지지란 것이, 하락 추세를 저지하거나, 저지, 반전시킬 정도의 강한 매수세가 형성되어 있는 주가의 수준을 말한다. 주가의 수준을 말하고, 하락 추세란 지지 세력과 만나면 해저의 바닥을 받고 되튀어 오르는 잠수부처럼 반등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하게 되죠. 이걸 보고 우리가 반탄력이라고 그래, 반탄력. 자, 차트에서 저점을 여러 개 연결한 수평선 혹은 수평선에 가까운 선이,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가까운 선이, 자, 가까운 선이, 가까운 선이 그려진다.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 상승 추세를 저지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보면 전일 고가, 이게 고가 정도 나오죠. 이 고가에 맞으면은 하락할 염려가 있죠. 왜 그런가 이냐, 좀 이따 이제 이것은 왜 그런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선 읽어봅니다. 상승 추세를 저지한다 이 말이죠. 저지. 여기서 이제 고가에서 매도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도세가 반전시킬 정도로 강력한 매도세가 형성되고 있는 주가 수준을 말한다. 자, 상승 추세가 저항 세력과 만나면이 상승 추세가 저항 세력과 만나면이 나무로 오르다 가지의 머리가 부딪힌 원숭이처럼 상승세가 멈추거나 둔화되거나 하락한다. 차트에 고점을 여러 개 연결한 수평선 혹은 수평에 가까운 선이 저항선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고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일 고가 같은 거 있거나 그다음에 피보트이차 저항선이 오면은 여기에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고 이 저항선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간 차트가 이렇게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죠. 이걸 보고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캔들 저항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일 고가나 피보트이차 저항이 맞아서는 이것은 확정된 것이지만은 캔들도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밑에서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여기에서 자칫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멈춰서 길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것은 캔들 지지대라고 그래요, 이게. 자,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그릴 때 극단적인 값 대신에 주가가 밀집된 구간의 가정자리를 가로질러 그리는 게 좋다. 이곳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마음을 바꾼 지점을 보여주며 극단적인 감정들은 패닉에 빠진 취약한 트레이더의 행위를 반영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 하락을 했어. 하락을 하다가 보면 여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제 하락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계속 있다가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경우 있죠.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반등이죠. 올라가는 차트도 이게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멈치대 하다가 이평선이 오면 여기서 반등하게 되죠. 이런 구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소행보 구간이에요. 소행보 구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럴 때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높낮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다 꼬리를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어. 꼬리를 이렇게 다는 경우. 요 부분은 패닉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꼬리를 달고 금방 올라가 버려. 요 놈도 보면 꼬리를 여기에서 위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축 빠져버려. 이것도 꼬리 부분도 패닉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간단히 요렇게 캔들 몸통이 있었죠. 그러면 몸통 여기에서 저항선을 그리나 지지선을 그릴 때는 몸통 기준으로 가라 이거예요. 몸통 기준으로. 저항대면은 위에서 상승했을 때 저항대면은 몸통 기준까지 이 꼬리를 기준으로 삼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락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차트가 있었으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꼬리가 생겼다가 꼬리가 싹 올라가 지금은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지와, 자, 봅시다. 주요한 지지와 저항선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방면, 자, 힘이 약한 지지선과 저항선은 추세를 멈추게 할 뿐이다. 트레이더는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해 자기 달성의 애언을 충족시킨다. 이 말은 지지선이 있어. 근데 이게 내려왔어. 근데 이게 강한 지지선 같으면 반탄력이 생기는데
약한 지지선 같은 건 이렇게 밀렸다가 뚫어. 이렇게 빠져버려. 자, 위에, 상단선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약간 저항 맞다가 약할 것 같으면 툭 치고 이렇게 가버린다. 알죠? 그러나 꼭 이런 데서는 저항을 일시 받고, 이런 데서는 꼭, 요것도, 예, 잘못 그렸네. 요것도 이렇게 와서, 예, 맞으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져요. 맞아. 꼭 반탄력은 약하게는 생깁니다. 그러나 강한 지지선 같으면은, 여기, 강한 지지선 같으면은 맞으면은 탁 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자리가 생기는가 하는 거지. 자, 기억과 기억, 고통 그리고 후회. 지지와 저항선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에게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이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게 된다.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행동에 나서면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이 형성된다. 그 기억 때문에, 기억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최근 것을 기억한다고. 일정 수준에서 주가 하락이 멈췄다 했죠. 그리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이게 뭐예요? 하루 전 거, 전일 저까지. 전일 저가. 전일 고가.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그들은 주가가 다시 그 수준에 가까이 오면 매수하든가 매도 하겠죠. 자. 또 상승 추세가 특정 지점에서 고점을 찍은 후부터 반락된 사실을 기억하지. 즉 말하면 고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맞고 떨어진 사실을 기억해. 기억해요. 이게 바로 전일 고가예요. 그러면 이 다음 달에도 매도할 때 여기 오면 뭐예요? 여기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그 수준에 다시 접근하면 매도하거나 매도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를테면 이제 이 말이에요, 이 말. 여기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일에 1966년부터 82년 사이에 주식시장에 일어난 주요 상승은 다우존스 공업 평균이 90에 950, 1050선까지 반등하면 이제 꼭 멈췄어. 예, 저항 세력이 너무 강해 트레이더들은 이 저항선을 그 당시 하늘의 묘지라고 불렀다. 황소들이 매수죠. 몰려와 이 수준을 돌파하면서 지지 영역이 저항 영역이 곧 지지 영역이 됐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여기 1050점 보면은 도저히 쳐도 안 돼. 그러니까 매수를 쳐도 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황소 즉 매수세가 올라쳤어. 그러니까 맞고 올라쳐버렸지. 그러니까 이때는 저항으로 작용했는데 이때는 지지로 작용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 번 치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자, 트레이더 집단이 고통을 느끼고 후회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존재한다. 아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오면 생각해 보세요. 매수 세력은 여기에서 원래 올라갔잖아요. 시작에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수익을 봤잖아. 그러면 더 많이 내가 여기서 매수했으면 더 이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지점이야. 그 매도세는 어떻게 됐어? 매도세가 여기서 지금 매도를 본 사람은 요 부분에서 주가 올라가면 이건 고통이죠, 고통.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과 후회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손실 나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뼈저린 고통을 느끼고 자, 여기에서는 매도를 본 사람은 뼈저린 고통을 느끼고, 패자들은 시장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만, 하면 재빨리 빠져나오라고 벼르고 있다. 기회를 놓친 트레이더들은, 후회하면서 시장이 두 번째 기회 주기를 학수고대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본 사람은 여기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시 요놈이 7기를 기다리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에서 고통 느낀 사람은 여기에서 매수하려고 하겠죠. 그러죠. 그러면서 매수세가 달라붙으니까 반등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골이 생기고 파동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거래 범위가 좁아 가격 변동폭이 작고 패자도 상처가 깊지 않으면 트레이더들이 느끼는 고통과 후회의 강도는 약하다. 즉 말하면은 이렇게 이 정도의 진폭이 있어서 이렇게 진폭이 좀 적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진폭을 갖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진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나 수익 낸 사람이 더 엇갈리겠죠. 반대로 여기가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요. 약간 움직인 것은 뭐 별로 근데 크게 움직일 때는 고통과 기억이 고통과 후회가 강도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자 약하다 이런 데서는 약해 이런 데는 강하죠. 그러나 거래 범위가 돌파하면 되면 극심한 고통과 후회에 시달리게 된다. 시장이 한동안 횡보를 계속하면 트레이더든 거래 범위가 좁지요. 자 여기서 나오잖아. 거래 범위에서 박스권이죠.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공매도 하죠.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파동이 이렇게 자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파동이 있으면은 파동의 완성의 연속이 파동의 완성의 연속이 이 박스권이에요. 관성매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청산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청산하고 매수하고 청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놈이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빠질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 자 그랬다가 상승시가 되면 공매도한 곰들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여기서 매도를 친 사람은 올라가 보니까 고통에 몸부림치고 황소들은 매수는 아 여기서 내가 한 계약으로 갔어요. 아이고 이거 열 계약이나 쳐버렸으면 더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더 많이 매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곰과 황소는 자 제 말하면 매도와 매수는 모두 시장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하면 매수하리라 다짐한다. 곰은 고통 때문에 황소는 후회 때문에 언제든 기회가 오면 매수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가 붙어버리는 거야. 가속도가 이런 이유로 상승 추세가 조정을 받을 때 지지 영역이 형성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 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눌림목이 있을 때 요게 조정파동이라는 거예요. 조정파동. 요것은요 상승 추세 상승 파동이고 여기 부분은 하락 파동이 하락 밑으로 조정받고 올라가죠. 이 조정이 저항이라는 것은 황소가 고통을 느끼고 곰이 후회하며 두 부류가 모두 기꺼이 매도에 나설 대세가 되어 있는 영역이다. 자 저항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로 갔죠. 매수한 사람 황소들은 여기서 수익을 바꿨죠. 매도 여기서 아가치면 여기서 본 사람들은 고통의 영역이지. 이게 저항 영역이 오면은 전부 다 여기서는 뭐예요? 매수한 사람은 내가 한 계약으로 갔으면 아이고 내가 열 계약으로 내가 쳤으면은 더 많이 벌 때 하니까는 후회가 됐고 이 지점에서 후회된 지점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도 그거 느꼈죠. 근데 매도를 친 사람은 이제 고통이지 올라갔으니까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력이 오면 여기서 후회했던 매수세나 여기에서 손실을 봤던 매도세가 여기서는 그냥 매도로 돌아버리지. 매도로 매수세가 강해지니까
여기가 저항이 딱 생겨버린다. 그 뜻이에요, 지금. 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주가가 거래 범위를 넘어 하락하면 매수한 황선은 덫에 걸린 듯 괴로워하고, 이제 그때 막말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쳤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매수로 봤는데, 올라갈 거를 매수 봤는데, 내려와서 헤드앤숄더 먹고 빠져버리면 매수한 황소들은 덫에 걸렸든 손실을 만회해주기를 반등을 기다린다. 곰들은 더 많이 공매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요.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어느 수준에서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매수로 본 사람은 내려가니까 고통이지. 매도로 본 사람은 한 계약을 내가 매도할 것인데, 매도를 쳤는데, 아, 이게 내려가 보네?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지. 그럼 반등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 못하는 건 반등에서 청산하고 다시 여기서 매도 볼라 하겠죠. 매도 볼라 하겠지. 그러면 황소들은 고통이야, 여기가. 고통이야. 근데 매도세인 곰들은 여기에서 기회를 기다리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도에 동참하게 되니까 둘다 이게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항량이 생긴다 이거야. 자, 황소의 고통과 매수를 받던 황소의 고통과 곰들이 더 많이 사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하락 추세를 천정으로 이루는 저항량이야. 봐봐, 하락 추세가 천정으로 이루는 저항선에 맞느니 이루는 저항 영역을 만들게 된다. 이와 같은 지지와 지지하는 힘과 저항하는 힘은 트레이더들이 고통과 후회를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지지와 저항을 만드는 군중심리에 대해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